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설교 여러분 을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금 또 빛에 대한 설교를 마치셨는데요. 자, 그 다음 주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The Law,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또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퍼뜨렸기 때문이겠죠. 자,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20절에 거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율법에 대하여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권위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이 율법을 해석할 권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또 율법 해석에 대한 아주 엄청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도 않은 그런 율법을 다른 율법들을 애드해서 또 그것을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목죄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만약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앞에 딱 내세워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그 잣대를 적용해서 아주 마음대로 컨덴 정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웨이더에 포착된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그들의 귀와 눈에 아주 거슬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율법을 모독하는 것으로 아주 오해를 하게 됐죠. 예를 들면 율법에는 뭐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아무것도 해서 안 되죠. 그래서 뭐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야 하고 하여간 레이블이라고 해당되는 모든 일을 하면 안 되죠. 네, 밥도 해서는 안 되고 누가 쓰러져도 건들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날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죠? 안식일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배고파하면 이삭들 잘라서 막 먹고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리낌 없이 행동을 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안식일 준수를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아주 엄격히 사용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런 행동과 말을 관찰한 결과 그들이 분석한 예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는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 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정죄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아니면 처형까지 죽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주신 거죠. 예수님의 견해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견해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른 것으로 뭐 replace하거나 대체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정확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반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어떤 아주 확고한 확신에 찬 어떤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누구도 절대로 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지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점, 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1.1획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점 하나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점 하나 빠져버리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처럼 성경은 영원하며 또한 불변하는 진리이죠. 믿습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그 위에 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죠. 하나님의 반석과도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성도의 삶도 말씀이라는 그 파운데이션, 토대 위에 세워지고 또 잘 다듬어지고 확고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어떤 판단이나 또 결론은 변경시킬 수도 없고 아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경하거나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취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이 판결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법이나 인간에 의한 판결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와 이 세상의 법을 나누지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이 그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만약에 성경의 이 기준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우리가 자처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이 기준에 입각해 결국은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입각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판결은 오직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성경의 이런 어떤 그 레귤레이션에 전혀 나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만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은 말씀의 판결에서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 구원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말씀에 의하여 그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간의 삶을 결국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최종적인 그런 authority, 그 권위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다운 삶을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어디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순종하는,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인간다운, 그때부터 인간다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주 작은 메시지 하나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받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읽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아 이거는 들을 만하다. 아 이거는 듣기 좀 힘들다. 거부하고 아 이거는 뭐 요셉 이야기 평생 듣던 이야기인데 안 들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스스로 분리하여서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단부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그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
매일 듣는 것, 너무 잘 아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혹은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을 또 전하는 사람도 전하기 쉽거나 듣는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씀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도 깊이 개입을 하겠죠.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성경이 마치 우리가 어디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처럼 항상 우리의 삶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이 성경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돕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독서를 통해 아주 인격 수양을 하였던 사람인데요.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인격 수양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격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준이 만약 이런 인격을 더 수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인격 수양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둘째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뭐 굳이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동안 이 성경을, 이 율법을 끊임없이 인용하셨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부터 말씀으로 이 마귀와 싸웠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상담하고 또 책망하시고 또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셨죠.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의 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하는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상황에 대한 그 솔루션을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다소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이, 여기서 율법이란 바로 이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를 이야기하겠죠. 이 말씀이 어딘가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무엇을 빼놓았다든지 이렇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말한 대로 율법은 이미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명령이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예수께서 성취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그 율법적 의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창시자께서 율법 아래로 친히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적 의를 스스로 완전히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적 의가 이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율법적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한데 이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세상에 있는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 의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완수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It's completed. 그렇죠? It's finished. 다 이뤘다 라고 하시고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오셨죠. 오셔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되어 주셨으니 율법을 그가 완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성경을 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거는 it's nothing이라는 거죠. 비록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친히 만나지 못했음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계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이사야 보십시오. 다 메시아 된 내용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지만 오시도 않은 그 메시아를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았고 믿었고 기다렸던 거죠. 만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은 아마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읽어도 읽어도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 않아서 마치 그 미로 속에 갇힌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대단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처음과 끝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열린 문과 같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풀려서 우리를 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기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한번 보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가 또 나오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종교생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의는 어떤 의일까요? 율법주의에 입각한 의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위험하고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는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천국의 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결단코 열리지 않습니다. 혹시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진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천국을 기웃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냥 인본주의인 거죠. 즉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도 정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강도 맞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횡하니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다 comprehensive한 아주 포괄적인 그 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의는 형식적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뭘까요? 반대로 그 내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적인 의는 그 율법의 처음과 끝이요, 그 율법의 마침표를 피오리드를 딱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 있어요?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의의를 가지고 그게 왔냐면 다 인간의 의의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옳다고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옥에 갔죠. 성도는 자신의 의의, 즉 자신의 이런 자아와 자신의 그 이성의 기준으로 옳다는 것에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가 되어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그런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퍼즐 하나라도요 놓치면 큰 그림이 결국 완성되지 않죠.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믿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서 나타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무던히 그렇지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